안녕하세요. 수성해요. 수성원장입니다. 오늘 스타일은 바로 이 스타일입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미디움 라인에서 그라성의 형태를 가진 아주 가벼운 스타일의 레이어드한 느낌의 미디움 G베이스 형태를 띠고 있는 레이어적인 복합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미디움 스타일인데요. 오늘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스타일이 오늘은 레이어와 그라성을 많이 혼합해서 커트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그라, 원랭스, 레이어 뭐 이런 세 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이 부위는 좀 무겁게 해야 되겠다, 이 부위는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많이 생각하면서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는 라인에서 이 패턴에서 중요한 점은 아직 질감 처리를 하진 않았지만 속라인에서 디스커넥션을 약간 주어서 패턴을 새롭게 형태를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한번 중간에 가져보았는데요. 이 작업에서 느끼는 점이 얼굴을 깎아 보인다 느낌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각이 졌거나 얼굴이 통통하시는 고객님들한테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요.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부터 질감 처리해서 커트 선을 조금 더 매끄럽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전 오늘 G베이스와 L베이스와 그리고 디스커넥션을 이용해서 형태감을 한번 연결을 해보았고요. 그 중간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질감 처리를 많이 중간중간에 넣었는데요. 전반적인 형태는 원랭스적인 느낌으로 라인을 잘랐고요. 그 다음에 그라성, 그 다음에 또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적인 느낌을 했고 사이드, 이어라인, 속라인에서는 조금 더 디스커넥션을 주어서 형태감을 조금 속라인에서 뭔가 좀 이렇게 감싸지는 느낌의 형태의 커트를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찾아올게요.